역시 우리 여왕 어쩌면 뭘 그렇게 해도 우아하실까? 우아하긴요. 야구공 잡아본 적도 없는데 시구하려니 떨려 죽겠어요. 시구가 장난도 아니고. 시구 그까지가 장난이에요.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. 자, 다녀왔습니다. 이제 오니? 자, 공을 손에 꽉 쥐고 왼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비틀면서 공을 세게 던지면 되는 거야. 해보세요. 아이고, 역시 청춘어람입니다. 넌 들어오려면 들어올 거고 나갈 거면 나갈 것이지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서 있냐? 죄송합니다. 자, 다시 연습. 그러니까 공을 손에 이렇게 꽉 쥐고 왼쪽 다리를 들고 허리를 탁 비틀면서 샥 던지는 거죠. 자, 아이고 삭신이야. 아이고, 이거 여왕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만. 자, 잘 보세요. 공은 손가락 전체로 꽉 잡지 마시고요.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가볍게 쥐는 느낌으로 잡으세요. 사장님이 가르쳐 주시던 거랑은 다르네. 그리고 던지실 때 허리에 너무 힘 주시면 안 돼요. 다치실 수도 있어요. 아,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야구까지 이렇게 잘 알아. 대단하다. 대단할 거 하나 없습니다. 사장님. 야구공 끝까지 아무렇게나 잡고 아무렇게 던지면 되지. 뭘 그렇게 쫑알쫑알 잘난 척이네. 잘난 척이 아니고요. 야구도 일종의 과학이라서. 야구가 과학이라고요? 어이구, 그럼 야구선수들 죄다 노벨 물리학상 받아야겠네요. 우리 집에서 야구 박사 나셨네. 내 앞으로 임 박사님 이렇게 불러줄게. 아세요, 사장님. 여왕님, 저는 말 들을 것도 없어요. 야구공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 놈이 입만 살아가지고는. 아니에요. 중학교 때 야구부였어요. 그래? 안 봐도 뻔하다, 야. 벤치 앉아서 공이나 주우러 다녔겠지. 아니에요. 투수는 꽤 했어요. 시속 130까지 던진 적 있는데요. 아이고, 그렇게 대단한 분이 메이저리그에 있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? 니놈 말이 사실이면 내 평생 너 업어준다, 요놈아. 그래, 진짜로 확인해보자니까 겁나냐? 알겠습니다. 나중에 같이 운동장 가서 확인해보세요. 그러자고. 네 말이 맞으면 네 신발에 평생 흙 하나 안 묻히게 해주마, 내가. 예? 아, 저도 새 코너를 맡으라고요? 네. 현대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해준다는 의미로 제목을 시사병동 25시라고 지어봤는데 어때요? 지금 장난합니까? 지금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여기다 코너 하나를 더 맡으라고요? 이러다가 시사를 병동에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병동신세 지게 생겼습니다. 성춘씨, 요즘 몸이 그렇게는 안 좋아요? 어디 좀 봐요. 아무튼간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그럼 뭐 진행선배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. 그게요. 너무 그러지 말고 하선배가 맡아주세요. 우리 프로 간판이자 시청률 보증수표시잖아요. 안 그래요, 여러분? 그럼요. 하선배 팬클럽 회원 10만 명도 원할 거예요. 하석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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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좋습니다. 이럴 때 또 구원투수가 나서야죠. 우와. 근데 저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. 뭔데요? 새 코너 제목이 마음에 안 드세요? 제 팬클럽 회원 수 10만 명이 아니라 12만 5,849명입니다. 현재 무한 제도 좀 녹화가 있었어요. 나도 자료 조사하러 가봐야겠다. 같이 가요. 나도 도울게요. 김 씨가 웬일이야? 먼저 일하겠다고 나서고?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보죠.